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최근에 들어서 시험이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제 법규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법규 내용 부분은 좀 양이 많잖아요. 정리하다 보면. 그래서 다 교재에 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해설을 보시면 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법규 전문을 다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이 법규 전문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 만약에 법령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문제하고 답을 외우세요. 그 똑같은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간혹 가다가 다시 출제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특히 이제 1과목에서 전자상거래나 요쪽 부분은 기출문제랑 같이 보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은행을 이용하셔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좀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 전자상거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두목넷에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뭐 무료기는 하지만, 아, 참, 지금 교재를 구매하셨지? 그지? 그럼 그 교재 구매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서점에 가서 구매하셨나요? 정가 다 주고? 뭐,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하잖아, 그지? 근데, 인터넷에서 사면은, 적어도 한 10%에서 20% 할인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다 뭐예요? 전자상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우리, 칼라코타라는 형님하고, 윈스턴이라는, 형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아줌마 같은데. 자, 뭐라 그랬냐면은, 각각 구분을 했는데, 통신 관점,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서비스 관점, 온라인 관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정의 분류, 뭐 이렇게 해갖고, 다음 중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다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전자상거래 하려면 통신이 필요하겠죠? 온라인상이어야 되겠죠? 얘네 배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관점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예요? 상거래 업무에 대한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으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약간만 풀어서 봐도, 객관식으로 문제 나왔을 때는 찾기가 좀 쉽단 말이에요. 주관식은 못 찍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점이라는 거는 정보의 전달, 제품 서비스, 전화선,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매체를 이용한 결제 분야를 우리가 통신 관점으로 보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은 상거래와 업무 흐름 자동화를 위한 기술의 적용 분야, 이런 부분이고요. 서비스 관점은 상품의 품질과 서비스 배달 속도를 향상시키며 서비스 비용 절감 관리를 통해서 기업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분야래요. 온라인 관점은 인터넷과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분야래요. 뭐랄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친구 이제 여자친구였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20대 중후반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그게 뭐 쇼핑몰이라 이런 개념이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 옷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이제 한번 술자리에서 이제 만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지금 몇년 됐어요. 꽤 오래됐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자주 그 친구 결혼식까지만 작년에 있던 재작년이었나 작년에 결혼식까지만 보고 그 뒤로는 못 봤는데 가끔 가다가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뭐였죠? 그 김아중인가요? 김아중이 나왔던 그 뭐였지? 그거 뭐 전신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했던 거 있잖아. 에? 거기에 그 협찬도 하고, 그래서 빅사이즈 여성 옷에 전문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전국에 뭐한 3, 40개 뭐 이렇게 뭐 점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이 친구는 어떤 거예요?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진짜 뭐랄까 신흥 부호가 된 거죠. 그 어떤 뭐 잡지 이런 거 보니까 잡지도 나오는데 연매출이 1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부러워요. 저도 참어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겠지만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와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어떤 인터넷 그 기술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가 발달함에 따라서 신흥 부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정책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천에서 용나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오픈 마켓, 그지? 온라인상에서 오픈되어 있는 이런 마켓을 통해서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좌절이 와, 막, 그지? 다음에 이제 그럼 전자상거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전 세계 네티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정보 활용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작년에 그 싸이 있었잖아요. 뭐죠? 그거? 아오빵 강남스타일. 저희 딸도 굉장히 잘 칩니다. 이거 뭐예요, 결국은? 인터넷을 통한 거였죠. 마켓은 아니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에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 아내님도 마찬가지로 그 이런 어떤 아기용품 같은 경우에 수입되어 오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제품들 중에 외국 사이트에 직접 직구매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야.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3일 만에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가 이 세상을 좀 많이 바꾸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어땠냐. 외국에 나갔던 친구한테 야 가서 지금 사다 줘.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클릭 몇 개만 하고 하면 그냥 바로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가전제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제가 기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컴퓨터를 하게 된 것도 기계가 좋았기 때문에 컴퓨터까지 와서 컴퓨터,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다루고 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가끔가다 그런 거 있어요. 먼저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블루레이 디스크 그 레코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만원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베이에 가면은 10만원인 거야. 배송료까지 합해서. 그거 어떤 걸 사겠어요? 당연히 그걸 사지, 그지? 그리고 핸드폰도 그래요. 뭐, 제가 삼성이나 LG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삼성 핸드폰을 처음 산 거는, 스마트폰을 옛날이었지만, 좀 더 지나다 보니까, 국내 제품보다 해외 판매한, 그런 외국 해외판이 굉장히 더 좋아요, 제품이. 왜냐면 필요 없는 그 어플리케이션 다 지워져 있고, 배터리 수명도 더 길고,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도 제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뭡니까? 바로 전자상거래예요. 시공간을 뛰어넘어요. 내가 지금 여기 낮에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결제한다면 어때요? 원래 오프라인이었다면 문 닫을 시간이야. 근데 여기서 할 수가 있다고. 이런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죠.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 이거는 좀 이제 그 약간 그래요. 유통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건물 임대료는 좀 그래요. 그지?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예 생산자 직판 이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자, 다음에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정보 보호에 위한 암호화 기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택배 받아보시면은 나중에 두목넷에서 이제 실기 강의 들으실 때 교재 받아보시면은요, 택배 송장에 전화번호가 안 찍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지금 배송팀에서 찍을 때 보면 전화번호나 이런 걸 다 조회할 수가 없고 그냥 자료를 받아서 출력하면 그냥 출력되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 그러죠? 그 안심번호? 이런 걸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자상거래의 기능은요. 통합 물류 기능이 있고요. 고객 서비스 기능, 전자적 상품 정보 제공 기능. 뭐 통합 물류라는 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아무래도 전자상거래라는 거는 창고에서 쌓아놓고요. 그 한 곳에 모아놓고 거기서 배송이 나가잖아요. 그 홈쇼핑도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그렇지만 전자상거래로 본다 그러면 걔네들 한번 제품 팔 때 막 2천 개, 3천 개씩 모아놓고 얼마에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통합 물류 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기능, 전자상품, 상품 정보도 여러분들 홈쇼핑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책을 주로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 보면
약간 최근인데 사실 그냥 그래요. 아무래도 들춰보고 안에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전자상거래는 약간 그런 거에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 제품을 만져보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 의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는 열나 좀 이쁘고 막 그런데, 실제 만져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타 할아버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신데렐라 드레스? 신데렐라 드레스를 카드를 보낸 거야. 어떻게 해? 그럼 신데렐라 드레스를 구해야죠.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이게 아무 데나 이렇게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니까 있더라고. 근데 왔어. 아, 이건 뭐 사진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른 거야, 그지? 그래서 전자상거래의 단점도 이런 거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전자적 정보, 상품 정보 제공 기능에 의해서 좀더 좀, 많이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에 전자상거래 구성 요건은 정보 인프라 스트럭처, 그 다음에 요소 기술, 그 다음에 정책 및 법률,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상거래 유형. 요게 종종 출제가 되는데 쉬운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B2B, 뭐 이게 B2B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문제은행에서 해보시면은 좀 엉뚱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헷갈리게 문제가 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비자 하면 뭐야? 소비자와 기업이다. 그러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해가지고 B2C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말을 꼬아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소비자와 소비자거래 C2C. 어제 처갓집에 갔었어요. 아기가 이제 방학이라서 엄마가 뭐 처갓집에 가본 지가 오래됐다고 그래서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어르신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계 욕심이 있는데 저희 장인어르신 굉장히 기계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갖고 그거 보니까 훅한 거야. 그래갖고 제가 또 중고나라 딱 검색해가지고 아 괜찮은 폰을 하나 마누라 몰래 주문해놨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는 뭐예요? 예, C2C죠. 그러니까 저하고 일반 개인끼리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돼. 근데 뭐 그런 거 저도 워낙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개통을 해서 쓰시죠? 근데 저는 개통을 안 하고요. 통신사를 통해서 않고 그냥 중고나라 같은 데 가면 가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신규 가입할 때보다 한 반값 정도의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할부금을 안 내죠. 근데 이제 저희는 또온 가족 할인해가지고 SKT인데 50% 할인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저는 직접 스마트폰을 새 거를 사서 이렇게 유심만 갈아 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C2C라고 한다. 그다음에 B2P는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예요. 이게 저희도 두목네 또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업에 발주를 넣어서 이제 받거나 하죠. 주로 이제 교재 인쇄할 때 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B2B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업과 정부 간 거래. 여러분들 이거 조달청 아시죠?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 정부 기관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해봐서 아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칠판도 이거 다 조달청에서 검색해서 발주 넣어서 받아오죠. 또 책상, 칠판, 그 다음에 뭐 분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책도 마찬가지,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모두 다 어떤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근데 학교가 정부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제? 정부 기관 이렇게 보자고요. 자, 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것도 요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저 전자결제 요즘에 거의 다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요즘엔 또 스마트 스마트폰이 많이 이렇게 보급화되다 보니까 좀더 간편한 방식의 결제 방식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SK 카드, 모바일 카드하고 그다음에 신한 카드, 모바일 카드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신한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창에 QR 코드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로 찍으면 결제가 바로 되는 굉장히 또 편하더라고요. BC 카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진일보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점점 전자결제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제품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예요. 외국에서 구매할 때는요, 액티브엑스 안 깔거든요. 카드번호하고 유효기간 나오면 바로 결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자주 윈도우즈를 포맷을 합니다. 윈도우즈를 포맷을 하면은 액티브엑스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쇼핑몰에 들어가서 결제하려면 그 많은 액티브엑스 다섯 개 여섯 개를 다시 설치해야지 카드 결제가 돼요. 정말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제품 고르는데 5분 걸리는데 결제하는데 30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또한 번에 안 돼.
그 열나 짜증나죠. 근데 요즘에 이 스마트폰 서비스 때문에 전 좀 많이 마음을 편하게 갖고, 또 요즘엔 또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하더라고요. 멀티 브라우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지만 저는 주로 크롬을 사용해요. 그래서 크롬에서도 요즘에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전자결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좀 더 사용자 편의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비 후보였죠. 그분이 우리나라 액티비엑스를 모두 다 걷어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말에 그래서 야 거기 훅 가가지고 야 찍어줄게 했더니 안 나왔네. 아, 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됐었으면 아마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이 정말 선진화됐을 거예요. 정말 낙후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전자결제에 있어서는 정말 후진국 수준이에요. 이게 뭐니 이게. 그나마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간편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위안을 삼고 있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전자결제다. 썰이 길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썰을 기른 이유는 제가 사무실에서 촬영장에서 이제 녹음실이 따로 있거든요. 녹음실에서 녹음하다가 아시잖아요.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외갓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다르게 들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네, 마이크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약간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업이 됐어. 그래서 썰을 좀 많이 푸는 거예요. 자, 이해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자결제 시스템 요건을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안전하고 다양한 대금 지불 방법을 지원을 해야 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거래 당사자의 신용 확인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신용카드로 거의 많이들 하시죠. 그 다음에 전자결제 시스템의 유형에는 뭐 신용카드 대부분은 신용카드고 그 다음에 전제화폐라는 게 있어요. 전자화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뭐 신용카드부터 우선 볼게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인데 전자결제 수수료와 보안 문제 그리고 운영체제별 호환성 문제 등의 단점이 있대요. 근데 이제 이거를 멀티 브라우저나 어떤 멀티 운영체제 즉 어떤 결제를 하려면 뭐 애플 그 IBM이 아니죠. 그 애플 컴퓨터에서 즉 뭐죠? 맥북이나 이런 데서 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운영체제별로 그래서 액티비엑스가 안 되니까 걔네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쉽게 안 되죠. 왜냐면 돈을 그동안에 엄청 써받았거든요. 그 시스템 만드냐고. 그 전체 정부 그 전자정부 있잖아요. 거기도 거의 다 액티비엑스로 돌아가는데 요즘엔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뭐 자바로 돌리기도 해서 좀 낫기는 하지만 그거 다 걷어내려면 또 수십억 또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은행이나 이런 쇼핑몰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자 뭐 이게 신용카드에 대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자화폐에 대한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전자화폐가 뭐냐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뭐냐면 문화상품권인데 온라인에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문화상품권 이게 긁어가지고 코드 넣으면 그거 가지고 어떤 쇼핑몰에서든지 다 구매할 수 있죠. 걔가 전자화폐예요. 그래서 은행 및 전자화폐 발행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정한 금액의 가치를 갖도록 전자매체나 코드로 기록해서 이를 제시할 시에 해당 금액의 지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대요. 유통성, 양도 가능성, 범용성, 익명성 등 현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단점은 뭐냐? 불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뭐냐? 얘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금 만들 때 열나줬습니다. 그죠? 추적이 안 돼요. 그지? 너무 좋아.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수표. 주로 큰 금액의 거래나 기업 간 B2B 거래에 사용되며 전자수표 사용자는 은행의 신용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수표가 이렇게 본인이 기명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백지수표 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형식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식으로 발행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자 수취자의 신원보호를 위해서 보호기법이 필요하게 된대요. 다음에 이체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대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자금 이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뭐가 있습니까? 예, 홈뱅킹. 그지? ATM. 이런 것들을 우리 전자자금 이체라고 그래요. 요즘에 스마트뱅킹이 굉장히 잘돼 있죠. 이것 이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기업을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급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27일이 급여 처리일인데 이게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액티비엑스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하려면 돼. 저는 보통 한 달에 한번 윈도우로 포맷하고 다시 깔거든요.
매번마다 다시 설치하는데 급여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20분이면 되는데 뱅킹에 들어가서 준비 단계까지 가는데 20분이 걸려요. 이런 짜증나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 그 주 거래 은행도 스마트 뱅킹을 또 지원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하고 있어요. 스마트 뱅킹 같은 경우는 공인 인증서만 넣으면 바로 모든 게 되잖아요. 어차피 계좌는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자 자금 이체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 화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전자 화폐 하면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이슈되는 게 있죠? 뭐야? 비트코인이라는 거 그지? 가상의 화폐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실물로도 뭔가 구매할 수 있다고 요즘에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치가 막 이렇게 한참 올라가다가 요즘에 각 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제재하면서 약간 좀 못 쓰게 됐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쓰는 곳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자제품 살 때도 어떤 특정 매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자화폐 사용 시 사적인 비밀 보장이 갖춰져야 된다. 당연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요? 이 돈에 대한 내 정보가 포함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화폐의 보안성이 물리적인 존재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해 당연하죠. 보다 작은 액수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세금 등을 납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자화폐하고 전자결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번 출제됐던 내용인데 이것도 하나 같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전자화폐라는 거는 우리가 이게 어디서 발급하나요? 인터넷에서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걸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게임할 때도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이런 거 할 때 뭐가 있었어요? 도토리. 얘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자화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구매해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을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 전자결제에 보니까 옐로우페이인가? 페이인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화폐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많이 활성화가 돼서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엔 칼스라는 거예요. 얘는 커머스 앤 라이트 스피드. 결국은 빛의 속도로 커머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속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 폐기 등에 이르는 제품 수명 전주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 활동 전반을 전자화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대요. 칼스를 도입하면은 좋은 건 뭐가 있느냐면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처리 시간 단축 및 품질 향상, 종이 없는 환경 구축과 인력 절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칼스 하면 광속 거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법규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뭐 연도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도 좀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이 이게 이제 압축해서 들어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것 외에 출제되는 경향도 요즘에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두 번 정도 이상 출제됐던 거, 최근에 출제됐던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고, 그 외에 해당하는 애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찍으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에 관한 법률이 몇백 페이지가 됐는데 다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싸움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애들이 나오면은 아주 좋은 거고, 안 나와도 뭐 새로운 애들이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걔는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시에 전자적 대금 지급 관련자는 뭐야? 우선 첫 번째 계좌 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출제됐던 애들이에요. 신용카드 업자, 결제수단의 발행자. 이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거 뭐야? 카드에서 뭐 1억 건? 저도 이게 유출되고 나서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짜증나게, 짜증날 정도로 하루에 뭐 한 10개에서 한 30개?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제수단의 발행자,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 서비스 업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 시에 전자결제 대금 지급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애들이다? 이렇게 6가지의 업체가 있다. 단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에서 대금 결제에 대한 기록은 5년으로 한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출 문제에 각각 요 대금 결제에 대한 연도가 따로 나와 있어요.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 대금 결제에 대한 기준은 5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 내역은 몇 년으로 하는지에 대한 건 나중에 기출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애기 때문에 해설을 보시고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지면상 다 넣을 수가 없어. 자, 다음에 포털 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이것도 출제됐던 애들인데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뭘로 하나요? 네이버나 다음 전화번호 아니면 뭐 아이핀? 아이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지? 그래서 보통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인증을 해가지고 한 전화번호당 아이디 하나씩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죠. 예전에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다섯 개씩 아이디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전화번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디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디가 많을 필요는 없죠.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전화번호 하나에 매칭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데요.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을 몇 년? 3년이에요. 그지? 여기 나오는 거 이거 보시면은, 대금 결제에 관한 기록은 5년, 그 다음에 불만이나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으로 한다. 이거 같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도에 해당하는 거, 숫자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요첫 번째는 얘네들은 한번 출제되고 다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다. 전자상거래 유형 중에서 소비자와 기업 간이래요. 소비자는 커스터머, 그 다음에 기업은요 비즈니스. 그러면 C2B 이렇게 되겠죠. 또 그리고 얘를 또다 반대로 B2C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C2B, B2C. 근데 아무래도 그 단체가 비즈니스, 막 기업이 크기 때문에 보통 B2C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의 횡포야, 그치?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카스, 광속거래, EDI, 전자문서교환, 그다음에 EC는요, Electronic Commerce, 바로 전자상거래예요. 그다음에 REN, 얘는 근거리통신망인데 근거리통신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뭐한 사무실에서 저쪽에 있는 애가 못 팔면 이게 뭐 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어? 아니잖아. 근거리통신망하고 전자상거래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죠. 다음 중 전자화폐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전자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해요? 아니에요. 별도의 어떤 단체들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겠죠. 사적인 비밀 보장이 갖춰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가능해야 돼. 당연하지. 그래야지 가치의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전자화폐의 보안성이 물리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 봤던 내용이고. 통신 판매 중개업자가 자신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한 기록 중에서 계약 또는 철회에 해당하는 기록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우리 얘는? 예, 5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 또는 철회에 대한 기록 보존은 우리가 5년으로 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왔던, 뭐, 여기 있잖아요.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금 결제에 관한 기록. 결국은 대금 결제에 관한 기록이 뭐예요? 계약 또는 철회에 관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요. 또 다음번 회차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